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난 안희정 편이었거든? 아니, 둘이 좋아서 한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밑으로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 김지윤이 웃긴 아니야. 솔직히. 아니, 무슨 뭐 지금 뭐 소리를 질러서 뭐 했어? 둘이 합의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밑으로 하고 그러고. 다그 당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진보주의 걸려들었잖아. 아니, 너무 밑에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난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냥, 아니, 여자가 좋으면 한번 이렇게 손 만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연애하다가도. 사랑이라는 거는 뭐 결혼했다고 안 숨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 잘못하면 미투에 걸려. 그럼 생명 매장인데, 이게 사회가, 아니, 어디 연애나 하겠어, 남자들? 4년 맞았지. 아, 너무 많이 아이, 그게 이제 문빠가 죽인 거지, 안희정을. 맞았는데.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지.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그냥 잘라버리려고 문빠에서 죽인 거지. 그거 보수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거는 즐거들 리그에서 싸워서 내친 거야. 이명수 기자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지난 그럼요. 6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최근에 저희 열린공감TV하고 약간의 오해도 없잖아 있어서 서로가 지금 현재 미안해서는 못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를 아니, 저도 빌어서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수 기자한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정말 큰일을 네, 정말 해내셨다라고 큰일 생각을 합니다. 했고, 오늘 이제 전 방송 보면서, 아우, 참, 고초를 많이 겪을 텐데, 네. 앞으로 이제 뭐 신조에 대한 그걸 늘 공백이 네, 불안해했어요. 많이 들어올 그러니까 거고, 혹시 이게 잘못되면은 저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 감옥 혼자만 가겠느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기하고 우리하고 딱 둘만 찍었잖아. 다른 데는 다 아니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오마이뉴스, 뭐 장현준 기자 이건 다 그냥 잘못 알려진 거고, 진짜 워딩은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공감TV 딱 꼭 집어갖고 감옥 보낸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자 이랬죠. 다녀오세요. 일단 뭐.